누구냐?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. 동방삭? 동양설화에서 수명이 제일 긴 놈? 그래서 랑이가. 마침 잘 됐다. 수명 좀 빌리자. 인간이 아닌 자가 어찌 수명을 탐하십니까? 동생이 죽어가고 있거든. 아시지 않습니까? 요괴와의 거래엔 대가가 필요하단 걸. 그래서 이런 룰을 만들었다. 목숨을 쉽게 탐하지 말란 뜻입니다. 난 대체적으로 룰은 내가 만드는 편이라서. 내 동생 살려. 당장. 배십시오. 저를 베면 수명을 가질 수 있어요. 뭐야 이거?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몸이에다.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뽑기를 해라. 뽑은 걸 가져오시면 제 수명과 맞바꾸는 겁니다. 여기 뭐 들었는데? 누군가에게 목숨만큼 값진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모투리의 검. 아기 장수의 칼은 왜? 나를 뵐 수 있는 물건이니까. 모투리의 검. 아, 근데 너 그 전에 내 동생 죽으면 썰어버린다.